나의 아내 마둥미는 내 용기의 근원입니다. 얼마나 팔불출이기에 사랑꾼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을까 싶지만 대륙의 IT 공룡 리엔홍을 만든 파랄이 바로 그의 아내 마둥민의 힘이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뉴저지 시티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과정을 밟던 마둥민은 당시 공주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는데요. 같은 기간 뉴욕 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리엔홍 역시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륙의 공주 마둥민의 미모에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메일을 통해 당신은 매력있고 교양 있으며 당당하다라는 솔직한 고백으로 마둥민의 마음을 훔쳤다죠. 이들은 결국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데요. 결혼 이후 리엔홍은 G사 산하에 있는 인포시땡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리엔홍은 뛰어난 실력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A급 엔지니어로 활약하게 되고요. 그 덕으로 실리콘밸리의 호화 별장과 고급 자동차까지 소유하며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리엔홍. 그런데 부족할 것 없는 현실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내 마둥민은 남편 리엔홍이 아끼던 텃밭을 다 갈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캘리포니아 농부가 아니야. 세계 최고의IT 전문가라고. 오. 이런 아내의 충격적인 충고에 리엔홍은 현실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후 리엔홍은 홀로 서기로 결심하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계속 독려했고요. 결국 리엔홍과 마둥민 부부는 1998년 베이징으로 돌아와 중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바이땡을 세상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요, 아내 마둥민을 바이땡의 공동 창업자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남편을 위해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마둥민. 역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